아유,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텍 여러분의 투값입니다. 오랜 시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좀 배우다 마신 분들한테 아주 잘못된 정보를 많이 입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꼭 계속 삐끗삐끗하면서 아주 그 이상한 뭔가 이렇게 구정관념? 예, 뭐 그런 아주 잘못된 상식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걸 다 깨부셔드리기 위해서 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음이 안 되게 만드는 잘못된 발성 상식 탑3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성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야, 이 사람은 두성, 이 사람은 진성, 이 사람은 흉성 이러면서 예, 뭔가 좀 정확한 정답이 있다고들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부터가 진짜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라는 거는요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정하게 호흡을 뱉고 있는 그 상태 외에는 뭔가 살아있는 동물처럼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발성인데 여러분들은 뭔가에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게 발성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소리에는 여러분들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오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내일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 내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그 다음날엔 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다못해 목 상태 하나만 봐도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은 매일매일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뭔가 그냥 정답 있다고 딱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가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를 자꾸 저기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는 소리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서 저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행동을 연습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에 맞춰서 뭔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기초 발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를 탄탄하게 연습하시고 나머지는 본인들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정답이 확실하게 딱 있고 나는 이제 끝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깊이가 낮은 작은 거죠. 예,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요 발성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정말 많이 알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겸손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난 다 알아! 내 말이 짱이야! 이러는 사람들은 믿고 거르시라는 거예요. 수준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는 한 잘 알고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내 말이 정답이야! 나만 맞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대부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소리 내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엔 직진밖에 못했지만 후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면서 차근차근 운전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풀악셀 밟고 그냥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고 이런 것만 계속 연습들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내 몸 상태에 맞게 뭔가를 컨트롤을 하려면 내가 소리가 어떤 순서로 몸에서 나오고 어떤 거를 제대로 잡아줘야 내가 그날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 발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초 발성을 배우고 싶다면 예, 클래스톡의 투값을 검색하세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예, 무려 2,700분이 와우. 예, 이틀 만에 100명이 올랐습니다. 2,700분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이따? 예. 어쨌든 맨날 소리 흉내만 내봤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깨우치고 소리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결국에는 평생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소리를 내 준비를 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1년 뒤 2년 뒤에는 내가 했던 고민들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소리에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들다 보면 나오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용어에 집착한다입니다. 뭐 믹스 보이스, 뭐 과학적 발성, 뭐 벨팅, 뭐 이런 것들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용어라는 거는요,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요. 네. 나 진짜 이런 이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제일 싫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게 가성이랑 진성이야.
그런 믹스 보이스를 아 그럼 가성이랑 진성을 섞는 거예요 라고 쉽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사람이 발성을 좀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흉성과 두성을 섞이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좀 더 진짜 좀 더 딥하게 알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래 공간의 울림과 그리고 위에 공간의 그 가벼운 울림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예, 위에 가벼움은 사용을 하고 아래 묵직함은 또 유지를 하는 것,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 소리가 저 소리고 저 소리가 이 소리고 이 소리가 저 소리예요. 예, 그게 무슨 이름이 이거다 이거 이름이 저거다 이런 거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제가 용어에다 집착하는 게 왜 고음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 용어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시는 순간 어떤 게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성이다, 뭔가 내가 되게 막 내가 못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 두성 딱 이러면 뭔가 내가 입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와 이 사람 두성. 여러분들 용어라는 건요 그냥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요. 예, 그거 그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체도 그 대상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예,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제가 알려준 단어라든지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절대 다수들이 보는 공간에서는, 예, 용어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용어에 집착하거나 무슨 소리, 무슨 벨팅, 진성 이런 거 신경 쓸 레벨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사실 보면 어차피 호흡 다 끊어 먹으면서 다 노래하고 있거든요. 사랑이시! 같다고 연결도 안 되게 노래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뇌에 이렇게 가득 껴있는 편견 그리고 오만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소리를 바라보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호흡을 일정하게 내뱉는다. 내뱉은 상태에서 뭔가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푸값의 유튜브에는 호흡을 일정하게 내뱉는 거가 거의 70%예요 모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흡을 일정하게 내뱉는 것은 어떤 요소에도 다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 노래가 많이 늘거든요,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는, 예, 그 클래스톡이라는 강의가 오늘 이제 40강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클래스톡을 보고 오신 그 학생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분들이 꼭 잊지 마셨으면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제 유튜브를 자주 봐주시는 분들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예, 고음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간단하게 소리를 바라보고 해야 될 것만 하시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